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점은 일단 저렴하다. 저렴하다? 네. 일단 일단 그래도 할리다. 아, 할리다. 아, 그래도가 좀 포인트가 되네요. 예. 네. 오늘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 로드. 이래야 걷기 좋다. 편하다. 편해요? 이야,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바다가 정장입니다. 와, 잠깐만요. 바람 좀 부네. 절로 갈까요, 형님? 바다니까 당연히 네. 바람이 불겠지. 네, 약간 풍절음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머리도 이해해 주세요. 바람 불어서 정리가 안 되네. 아니 그러면 지금 바이크 저거 뭐냐 타신 지 얼마큼 됐다고요? 저 바이크는? 스트릿 750은 제가 대전에서 업어와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또 이제 또 다음을 또 생각하고 있죠? 예. 그 한 달 정도 타봤을 때 형님이 보셨을 때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점은 일단 저렴하다. 저렴하다. 네. 대신에 이제 할리라는 로고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 그래도 할리다. 아, 할리다. 아, 그래도가 좀 포인트가 되네요. 예. 네. 네. 근데 형님 아무래도 할리다 보니까 포지션은 편하겠죠, 형님. 네. 포지션 일단 시트 고도 낮고 제 키에는 조금 작지만 우리나라 사람 키에 뭐 한 65도 60도 뭐 충분히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작은 키를 가진 분한테는 부담 없는 하긴 보니까는 시트 고가 낮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좀 키가 있다 보니까 앉으면 이게 기어나 이제 딥브레이크 할 때 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예. 좀 키 큰 사람한테는 비춥니다. 아, 키 큰 사람한테 비추고. 아, 지금 형님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음 기변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네. 어떤 바이크로 지금 후보를 보고 계시나요, 형님? 다 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듀얼 쪽으로 가려고 V스트롬 10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 예, 예. 또 다른 또 유혹을 하는 손길의 바이크들이 있어서 아 여기 저기 대표대도 결정보다는 후보 좀 그쪽 계열로 좀 보고 있다는 거네요, 형님. 네,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 다니기도 좋고 짐도 좀 실을 수도 있고 비포장 포장도로도 다닐 수 있고 사실은 뭐 대부분 다 포장도로를 달릴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캠핑 갈 때 구스구스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일단 여러 용도로 예. 다용도. 아니 형님 그러면 단점 지금 바이크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할리
아무래도 좀 할리 계열에서 가장 저렴한 계열 막내라 해야 되나? 할리의 막내? 그런 바이크다 보니까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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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단점을 굳이 그 시트고 말고도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그건 시트고 같은 경우는 내가 크니까 그건 단점이라 할 수는 없고 단점은 조금 일단 계기판이 네. 속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 그 아날로그에서 딱 하나만 딱 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판단된 건데. 줄이다 보니까 그 가격대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근데 제가 오늘 할리를 이렇게 모터포토로 촬영을 제가 주행하면서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네. 할리가 이렇게 찍지만, 그 할리의 그 말발굽 소리라고 해야 되나? 네. 아, 그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안에서 그 RPM이나 머플러 소리 말고 뭔가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발굽 소리라는 게. 형님은 느끼셨어요? 아, 그게 한 속도가 한 70, 80 정도 달리다 보면, 네. 그 특유의 할리의 그 말발굽 소리가 나긴 나는데, 스트레치로는 조금. 약간 약한 편? 많이 약하죠. 다른, 제가 언젠가 또 다른 할리를 또 찍어볼 계기가 생긴다면은 또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딱. 다른 그걸 모르니까 아 이게 말바꾸 소리구나 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형님 너무 긴장하신다. 아, 치동을 계속 할 것 같으면 네.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마루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타기에는 너무 이렇게 RPM에 그 나오는 힘을 이제 그 마우레에서 느껴야 예. 되는데 그게 사운드가 내가 운전자가 좀 못 느끼다 보니까 예. 타는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기사 보지.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기준에는 그런데 예.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치로공은 초심자나 중급자들이 이제 퀘터급에서 이제 리터급으로 가기 전 미들급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가격대도 부담 없고 조작하기도 부담 없고 좀 약간 좀 가성비 처음부터 너무 크게보다는 한 단계씩 올라갈 때의 그런 느낌을 그렇죠. 오토바이는 다들 이제 좀 타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은 저백을 타다 보면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네. 그러면 또 기변에 타이밍이 와요. 그게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 기간은 무조건 오게 되는데 이제 퀘트급에서 이제 미들급으로 갈 때 네. 부담 없이 타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한 중저속용으로는 충분히 번지력도 있고 번지력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전에 알차나 레프카라 그러죠. 네키드 위주로 타다 보니까 예, 예, 예. 아무래도 저런 디자인의 유행의 바이크는 한 120km 이상을 달리면 이제 바람풍 때문에 통풍. 그 스피드를 즐기신 분한테는 조금 비추천하고 조금 비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할리는 그냥 갬성으로 네. 타는 거니까 예, 그냥 그만의 매력. 두둥두둥두둥두둥 하면서. 그렇죠. 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두둥. 그렇지만 시내발에서는 충분히 힘은 번치력은 있다. 근데 지금 저는 아메리칸 예. 유행의 바이크는 원래 한 120 이상 달리면 품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다 감안하고 저 기종을 다 이제 타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초심자분들이 봤을 때 감안하시라. 근데 보통 이제 포지션이 너무 편하니까 제가 한번 자리에 앉아서 딱 자세를 잡아보니까 확실히 야, 이거 잘하면은 이거 졸음 운전도 하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편하긴 편하는데요. 그러면 사고로 바로 가죠. 조심해야죠. 네. 그만큼 편안하다. 네. 안락하다. 그러면 세워가지고 잠을 네. 자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도 되고. 아무튼 형님 오늘 이렇게 모터포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라이더분들한테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마무리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떤 거든. 이제 바이크 계절이 왔는데 항상 안전. 안전이 먼저다. 즐겁게 투어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모터보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